경영하듯이 주식을 투자하자. 이런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뭐 우선주를 투자한다는 것은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종목의 내재 가치라든가 종목의 앞으로 미래 발전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경영하듯이 바로 경영자의 마인드로 운영을 하면은 투자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주주총회에 참석 안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안 가더라도 주주로서의 이 강력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첫해 자기 자본금의 연20% 이상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연20% 수익을 보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주식을 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가장 그거예요. 주식을 쉽게 생각해요. 이 사업이잖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사업인데, 사업으로 20% 내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커피숍을 차렸어요. 커피숍을 차렸는데, 뭐, 스타벅스나 엔젤리나스 이런 거 차렸는데, 거기서 이제, 20%면 얼마니까? 2억이죠. 1년에 2억 벌기 굉장히 어려워요. 커피숍 장사해서. 그쵸? 마찬가지예요. 다른 뭐, 밥집이든, 뭐 백화점을 차리든, 뭐 쇼핑몰을 차리든 다 마찬가지로, 10억으로 2억 벌기가, 1년에 2억 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10억으로 2억 버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욕심을 약간 줄이자. 욕심을 줄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증권 시장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 20%의 수익을 보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도 연 24%가량의 연 24%가량의 수익으로 40년 동안 이어오니까 대박이 나서 세계 최고의 주식 부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 워렌 버핏 말고도 다른 이 투자 성공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존 템플턴, 뭐 조지 소로스, 뭐 등등, 뭐 많은데 피터 린치 등등도 솔직히 말해서 다뭐10%대 수익률, 10%대 수익률에서 연 30%대 수익률 이 정도에서 다 맴돌아요. 이렇게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하니까 세계 최고의 이 투자 전문가가 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되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경영하듯이 사업을 운영하듯이 하면은 100% 이상의 좀 허황된 생각 좀 바라진 않을 거예요. 1년에 보통 두배 이렇게 바라죠. 그쵸? 그게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시장이 또 출렁거리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회사처럼 대하고 다뤄야 되고요. 또 그게 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회사처럼 경영하듯이 하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지금 이 퇴직금으로 뭐 사업체를 차렸어요. 사업체 차렸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핸드폰 사업을 하고 싶다. 핸드폰 사업을 해서 삼성전자보다 핸드폰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SK텔레콤보다 핸드폰 사업을 더 잘할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쵸? 삼성전자나 내가 핸드폰 사업을 차려서 뭐 알뜰폰 이런 걸로 가게를 차리겠죠?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던가 이런 라이벌, 막강한 라이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뭐 회사를 차리고 싶은데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뭐 조선업을 차리고 싶어요. 내 수중에 돈이 많습니다, 꽤. 만약에 그러면 그럼 조선업을 차려도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만큼 현대중공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회사를 차려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차라리 회사를 차리지 말고 그 퇴직금으로 회사를 차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을 가장 잘 만드는 SK텔레콤이나 뭐 삼성전자 아니면 조선업이면은 현대중공업 뭐 철강 회사를 여러분이 차려서 대박 나기 힘드니까 포스코에다가 투자를 한다면은 이게 바로 경영하듯이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철강회사 차려봤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이런 회사만큼 솔직히 키우긴 힘들죠. 은퇴하고 나서. 근데 그러면은 차라리 그곳을 더 나보다 더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약간 맡겨놓는다 개념으로 같이 손을 잡고 이 M&A처럼 M&A 이런 것처럼 손을 잡고 경영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은 보다 이 주식을
도박이라던가 투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적으로 경영하듯이 좀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시면은 내재 가치가 필요 없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내재 가치. 뭐 이런 거 PBR, PER 이런 거 보면 뭐 하냐. 어차피 주식은 다 파동이고 호재에 따라 움직이고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업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내재 가치. 얼마나 이 종목이 수익이 잘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기초적으로 좀 접근해 보셔야지, 그냥 마냥 뭐 이렇게 투기성으로 많이 떨어져도 뭐 파동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역헤드 앤 숄더 뭐 이런 거 쌍바닥 찍고 뭐 올라가고, 뭐 거래량 폭발하고 이런 것만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길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느꼈고, 제 주변에도 많이 그런 거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식 경영하듯이, 정말 내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고 싶다.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로 대박 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스킨라빈스에 투자를 할수 있고, 햄버거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햄버거 가게로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많잖아요.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이런 거, 버거킹,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봐주시면은 우리가 경영하듯이 좀 판별을 할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우선주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선주는 사실상 경영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이 없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우선주에 투자함으로써 정말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듯이 내재 가치를 보고 사업적으로 접근한다면 우선주 투자로도 대박이 날수 있다. 바로 배당도 더 많이 받고 변동성도 그만큼 더 심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선주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니까 좀더 많이 하락해서 눌림목 갖고 바닥 다진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점 말씀드리면서 앞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뒷 시간에서는 생생한 이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뵙겠습니다.